안동역학교 선입니다. 지금 여기는 안산인데요. 오늘 제 4회 호랑이 백 산악 랠리에 참여하려고 왔어요. 저는 이제 풀코스 말고 50km 하프코스를 타러 왔습니다. 제 2 고향인데요. 안산이 정말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각. 오랜만에 살 많이 빠졌네. 역시 되게 많이 뛰고 하더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아, 그니까요. 아니, 새벽에 출발한겨? 예, 아니요. 저희 4시 넘어서, 4시 어이구. 반 정도 출발. 잠도 안 깼네. 아, 가까워요, 근데. 언니가 더 멀죠, 대전에서 오시려면. 아, 우리는 어디 지인 집이 있어서 어제 일찍 오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안녕하세요. 어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이름 체크해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저기 네. 이름 먼저 정신들이 이름 적어야 돼요? 이름 아, 네. 고생하셨어요.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선수님을 뵈서 영광입니다. 아니요, 이거 별 말씀을요. 아니요. 아, 기대됩니다. 싱글 재밌어요. 어디? 네? 아, 저도 먹어요. 청송 갔다 오셨어? 네, 코스. 언니 청송 오죠? 코스가 진짜 스펙타클해요. 처음에 네. 영상 보니까 작년보다 네. 더 울퉁불퉁하던데. 엄청 첫 싱글 작년보다? 아, 그게 울퉁불퉁해진 거예요? 네. 장난 아니에요. 막 그냥 통통통통 튀어. 이게 원래 그래. 거기 대회 애들이 원래보다 더 울퉁불퉁하더라고. 아, 엄청 울퉁불퉁해요. 가니까 네, 네 답사 가실 거죠? 한번 아니 작년에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지 않냐? 네 빡시더라고요. 그냥 끌바 나는 빡시야. 아, 저도 끌바 구간이 몇 군데가 있어. 다 이렇게 서 있던데 고각이고 올라가다 보면 또 끌바 또 끌바 이렇게 돼요. 끌바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운도 나는 너무 힘들었어. 언니 곡성도 오시죠? 곡성은 아니 아, 곡성도 장난 아니게 힘들 것 같은데 막 거기도 어필 완전 어필에다가 초반은 변경돼 또 곡성도 그것도 울렀어. 랠리 신청하는 것들도. 네. 곡성 자전거 대회도. 맨날 놓쳐. 아, 곡성. 우주도 놓쳐. 네. 아, 그러셨어요? 네. 대회를 맨날 놓치고 있으지. 그나마 없는 대회 놓치고 그래요. 이제 완주자. 와. 너도 20이에요? 280이에요. 아, 280이에요. 자전거 있어. 뭐 자전거 여기 280이면 와. 자전거에다가 쫓내나 봅니다. 이렇게. 오늘은 거의 뭐 싱글을 타러 가는 건데요. 기대가 됩니다. 안전하게 잘 달리고 오겠습니다. 제 4회 호랑이 산악 랠리 50km, 100km 풀코스와 50km 하프코스가 나눠지는데 저는 50km 하프코스를 신청을 해서 이제 오늘 함께 달릴 예정입니다. 안전 라이딩 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 설명하고 간단하게 이제 준비해 주신 분들하고 일단은 처음에 도로를 타서 어미곡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전반만 해서 싱글만 한 30여 킬로가 돼요. 싱글만 30여 킬로. 그리고 도로는 그 나머지가 거의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반은 임도 조금 낀 똑같은 정도의 힘. 그리고 총 획득고도는 한 2500 정도가 될 거고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 같이 가자고 시간을 이렇게 많이 시간을 자른 게 아니라 시간을 여유 있게 잡은 거기 때문에 완주는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꾸준히 열심히 가주시면 돼요. 네, 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용훈님. 아예 축하드립니다. 다이어. 타이어 당첨자 깔딱고개래요. 무랑 깔딱고개. 여기가 지금 13km 지점입니다.
있지. 파이팅. 근데 안 보이네요, 한코치는? 한코치? 네. 그러게요. 아니, 같이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앞에 없었는데? 아, 지나갈게. 사진 찍는다. 저기 올라갈 때까지만 좀 올라가자. 어? 상금마트 운영진들 오십니다. 아, 시원해. 와. 안녕하세요. 고급타임 제일 좋아요. 자, 여기 상금마트 주인님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자, 여기 두 분 지금 자전거복 안 입고 계신 두 분이 지금 이거 준비해 주시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네. 호랑이, 펭귄이, 미션, 미션이, 원래 안 받아도 재밌어.